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아시아의 중국 펀드 운용력을 맡고 계신 이필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상무님을 연결해서 엔트그룹 그리고 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필상입니다. 네, 예. 매번 이 중국의 생소한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그러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 세상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강의였어요. 오늘은 엔트그룹 이야기 해주시겠다고. 네, 아까 이제 서두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엔트그룹을 중심으로 중국의 핀텍 산업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엔트그룹에 예. 다룰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우선 정리를 해봤는데 엔트그룹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아까 시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 수준인지 말이 되는 수준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기업을 볼 때는 그 기업의 경쟁력을 봐야겠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성장 배경과 경쟁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엔트를 중심으로 한 경쟁 환경들, 경쟁자가 누구이며 또 누가 이 엔트 때문에 힘들고 혹은 뭐 루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그룹이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엔트그룹은 지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엔트 그러니까 마이라는 마이지투안이라는 이름이고요. 중문이고 이거는 개미죠. 개미인데 우리는 쉽게 알리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앱인 알리페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이 잘 그거를 대변하고 있고요. 이거는 알리페이 앱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생겼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앱들 그런 것들과 다르지는 않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를 좀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 보셨던 것 같은 스캔하는 부분이고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충전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도세 나는 뭐 공과금 내는 것도 있고요. 뭐 기차표 예약하는 것도 있고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 소비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도 여기 영화 예약하는 코너도 있네요. 네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자전거 타는 코너도 있고 뭐 그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소비하고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기의 알리페이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알리페이 앱을 열 때마다 매번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최근 버전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리차이라는 코너로 다시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론트 페이지고 옆에 이제 리차이라는 코너를 누르면 네. 이게 한자로 이재죠. 그러니까 재산 재정 관리,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코너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예. 들어오면은 위얼바오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코너가 있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펀드 가입하는 것도 있고 주식을 보는 코너도 있습니다. 보험도 있고 또 연금 코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알리페이가 페이먼트 관련된 게 아니라 투자 관련된 대출 관련된 어떤 그런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융 포털 앱이 됐다는 것이죠. 그냥 의식주 여기까지. 생로병사가 여기 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양라우진이라는 건 뭐냐면 또 연금 관련된 상품이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메이투안과 가장 크게 경쟁하는 게 얼러마라는 회사잖아요. 예. 이제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것이고 이 음식 배달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의 소비에 중요한 부분을 캡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프로님께서도 굉장히 부러워하시고 했었는데 이게 시가총액 290조라는 게 이게 우리 관점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올해 엔트그룹 올해 상반기에 번 순익을 보면 한 4조 원화로 예.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하건데 내년 그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이익을 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정입니다. 증권사들이 예. 보통 보여주는 분석하는 추정치인데 그렇게 되면 PER이 한 30배 정도 되는 정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물론 비싸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 이 기업이 이제 막 그 성장 도약을 한 기업이라는 가정을 하에서 본다면 또 한편으로 싼 거죠. 네. 네. 이 회사가 벌어준 순익을 보면 이 회사의 상장 가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중국의 은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알리페이라고 하니까 페이먼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이 신용 대출이 굉장히 커졌고 또 금융 상품 모을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 결제도 물론 은행이 하고요. 신용 대출 당연히 은행이 하고 금융 상품도 은행이 팔고 보험도 은행이 팔죠. 그 은행이랑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거나 앞으로 겹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은행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 은행 등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이익을 총 합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돈을 한 160조 정도를 벌었어요. 순익으로. 예. 그러니까 연간으로 한 300조 이상을 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인 ICBC,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 한 48조 정도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 전체에 비하면 엔트그룹은 한 2.5% 정도의 이익을 차지할 뿐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은행업 전체로 봤을 때는 엔트는 역시 개미, 아직도 개미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엔트그룹은 금융산업 안에서 다른 은행업에 대한 어떤 마켓셰어를 가져오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공상은행이 1년에 한 50조 원 순이익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네. 2배에 한 50조 정도 이렇게 되고요. 되니까. 은행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죠. PER로 예. 8배 뭐 이렇게 받는 상황인데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이 저밸류를 받고 있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엔트 때문입니다. 엔트가 이런 식으로 은행 산업에 들어가서 넷 마진을 훼손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성장에 대한 전망이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다음 비교는 제가 미국 기업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대에는 미국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핀텍 올드한 핀텍이긴 합니다만 비자카드가 예. 있죠. 예, 너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 신용카드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넘버 원인 회사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 결제만 도와주는 결제 수수료를 바탕으로 연수익이 14조가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시총이 500조에 지금 달합니다. 네. 네. 비슷하네요. 밸류에이션이. 예. 밸류에이션이 40배죠. 예, 비싸죠. 예, 비싼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엔트와 비슷하네요. 엔트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30배 정도 되는 예. 것이고요. 네, 네. 비자카드는 지금 한 40조 정도, 40배 정도에 가깝게 밸류에이션이 나오겠죠. 네.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제 서비스 중심이에요. 네, 이 회사도 역시 결제 중심으로 다른 건 안 하고 다른 것보다는 주로 결제 수수료 중심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신용카드나 이런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엄청 떼요. 한국 굉장히 낮잖아요. 한국도 네. 1% 초반이고 근데 미국은 아직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중간 미들맨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요. 이 페이팔이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비합리적이고 불편했던 이 중간 어떤 결제 과정에서 이 회사가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켓셰어를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여하간 이 회사가 연순이익이 1년 통틀어서 올해 한 5조 정도 날 것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한 260조 정도 된다. 네.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엔트그룹의 이 상장 IPO 가치가 말이 되네, 맥센스하네 이런 생각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고요. 중요한 거는 기업의 내용이죠.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약간 뭐 중국 은행 산업에 비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단한 거죠. 1년에 10조 정도의 어닝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거는 대단한 건데 네. 그거를 만든 배경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역시나
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큰 기업들은요, 이 정도로 성공한 기업들은 혁신을 했어요. 예, 혁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여기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안 했던 걸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퍼머넌트하게 바꿔놓는 겁니다. 뭔가를 도입을 하고요. 그게 이례적인 인기가 아니라 그게 그 시장 그 표준을 바꿔놓는 거죠. 그거를 이 엔트라는 회사가 지난 15년 동안에 한 거예요. 몇 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스크로 계좌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왜요? 아실 왜? 거예요? 예. 에스크로라는 게 이런 거니까,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문제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돈을 제대로 지불할지,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제대로 배달을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이에 돈을 누군가가 맡겨두는 거죠.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거를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그 역할을 해준 것이죠. 초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물건을 배달을 하면요, 현금, 그 현장에서 현금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안한 거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제대로 만약 갔는데 그 소비자가 없으면 허탕을 치는 거잖아요. 택배기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돈 받아오는 그런 구조였나봐요? 옛날에는 그랬죠. 예. 옛날에는 그게 아주 보편적이고, 심지어는 지금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여전히 그런 게 관행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중화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2011년에 QR코드인데요. 예. QR코드 별거 아닌 것 같죠. 한국에서 또 많이 안 쓰세요. 신용카드 때문에. 근데 이건 역시도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현금으로만 결제를 했었는데 이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앱을 하나 열면은 QR코드가 뜨고 그걸 결제를 바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혁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나온 게 바로 QR코드고요. 현금에서 QR코드로 바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QR코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결제를 이끈 게 바로 엔트그룹이고요. 또 같이 이걸 열어 제낀 게 바로 텐센트입니다. 이 두 회사가 QR코드 시장을 열어 제낀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없어요. 물론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 같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해서 완전히 퍼머넌트하게 바꿔놓은 거죠. QR코드를 정립하고 보편화해서 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혁신을 했고요. 나머지 세 개의 사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마저도 해드릴게요. 위럴바오, 네. 뭐, 즈마, 샹호바오 이런 거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예.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신용카드 역할을 하면서 자리 잡았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네네. 신용카드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역할이 두 개죠. 하나는 결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신용대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부를 포함해서. 예. 네. 그 다음에 카드론도, 현금 대출도 있지 않습니까? 현금 서비스. 그거를 이제 엔트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보이는 화웨이 GB라는 겁니다. 예. 화웨이는 물건을 살 때 할부 비슷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GB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예.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QR코드로 신용카드를 대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무님, 우리나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결제 업체도 많고 신용카드 회사도 많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중국은 그냥 이 회사가 다 합니까? 아니면 엔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결제나 대출 회사들이 또 꽤 있습니까? 이 저희가 이제 제3자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알리바바가 한 55%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고요. 예, 2등이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한 40% 점유율을 가져가요. 이 두 회사가 사실 과점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신용카드는 제3자를 넘어서서 크게 이제 시장을 포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비중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한국에서 신용카드가 많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신용카드를 의무화했어요. 모든 머천트가 신용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예. 좀 특이하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였고요. 이런 시장들은 보통은 은행을 낀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독점을 합니다. 과점을 합니다. 그게 예. 바로 비자카드고요. 마스터카드입니다. 비자카드가 글로벌리 점유율 50%예요.
그러니까 그 비자 카드 자체가 이미 그 굉장한 독점 기업이 된 거죠. 예. 재밌네요. 네, 한국은 조금 특이한 시장, 신용카드 관점에서 좀 특이한 시장이고요. 중국을 보실 때 중국의 특이한 점은 신용카드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바로 모바일 앱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거를 선두에 이끄는 사람이 이끈 기업이 바로 엔트 그룹과 텐센트 그룹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엔트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앱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여기 쌓이겠죠. 네. 네. 뭐 자동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런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신용 개인 평가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합니다. 네.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 서비스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대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비 활동 전역에 걸쳐서 엔트 그룹이 모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관여를 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있을 때까지 뭐 차를 타고 또 점심을 먹고 배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전자상거래로 주문하고 모든 소비 경제 활동에서 엔트가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갑 속에 있는 카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카드 이상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카드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좀 제한적인 것이 있고 카드로 할 수 있는 게 또 제한이 돼 있는 그래서 카드로 수도세를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카드로 친구들 사니 혹은 자기 이제 후배들한테 송금 세뱃돈 주기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좀 제한된 반면에 이 엔트 그룹이 갖고 있는 알리페이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엔트랑 같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소비자가 어떤 소비 결정을 할 때 돈이 필요해요. 약간 뭐 한 달 정도 빌리고 싶고,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결정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엔트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신용평가 능력을 가졌다는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만큼 근접성이 높은 슈퍼앱이 됐다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 한때 중국에서요 핀텍이라고 하면 P2P 랜딩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피어투피어 랜딩. 개인과 개인 간의 랜딩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었어요. 굉장히 유망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2018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이 P2P 잔고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 P2P 플랫폼에 모여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아요. 네. 예. 근데 이 P2P 기업들은 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 안트처럼 소비자 옆에 붙어서 하루 종일 얘가 어떤 소비 활동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도와줘.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빌리는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결국은 에서 퀄리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래서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고가 있고 결국 정부가 규제를 세게 하면서 이 중국의 P2P 랜딩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상 쇠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교훈이 있죠. 핀텍이라고 하는 거는 P2P 랜딩을 가기 전에 고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엔트 그룹과 텐센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경쟁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혁신이라는 거, 성장 기업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위축이 되고 루저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루저 쪽에는 가능하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이해하는 것도 반대쪽에 있는 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 환경이 어떤지를.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바로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예, 예. 의외로 파트너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안트그룹은요, 예금 수취 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은행이 될 생각도 없어요. 그거 하지 않고 은행이 되는 순간 규제도 많아지고 자본도 쌓아야 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되고 싶어한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정부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은행이 아닌 대신에 이 대출을 해줄 때 신용 대출을 해줄 때 돈이 대출 대여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고객 특급 모아서 이거 뭐 해서 어떤 등급의 소비자들인데 얘네들이 얼마가 필요하다. 니네가 빌려줘라. 예.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 고객은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이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그거를 보고서 리뷰를 하고 또 자기들의 리스크 모델과 결합을 시켜서 결정을 내립니다. 오케이, 내가 이번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예. 대신에 그 중간에 수수료를 안트그룹이 가져가는 것이죠. 굉장히 은행과의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온 거죠.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리페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알리페이에 옮겨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저희가 이제 비정기 예금, 카사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렴한 조달 창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알리페이나 혹은 텐센트의 페이로 넘어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조달 창구를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서 펀딩을 해야겠죠. 다른 데서 펀딩을 하다 보면 펀딩 금리가 올라가고 또 대출 금리는 뭐 그렇게 뭐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어떤 환경 변화이고요. 생활비로 쓰는 잔돈을 은행 통장에다 넣어놓다가 지금은 그 엔트의 알리페이에다 그냥 충전시켜서 쓴다는 거군요, 중국인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엔트의 알리페이라는 거는 예금 계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자 지갑이죠. 전자 예. 지갑인데 그걸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거래를 하겠죠. 예. 그걸 위해서 돈을 거기 충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엔트 그룹이 이 전자 지갑에 있는 돈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합니다. 금융 서비스, 이자를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CMA나 MMF 같은 거 연결해 준다. 보통은 이제 가장 파플러했던 게 뭐냐면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단기 초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1년에 한 3% 4%의 이자율을 주는 상품을 많이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뭐 0.5%도 못 받는데. 엔트가 제공하는 MMF에 가입을 했더니 예. 가입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1년에 3% 4%의 수익을 주면 안 갈 이유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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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저렴한 조달 창구를 빼앗기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한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트 그룹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고객들한테. 예. 아까 말씀드린 MMF도 있고요. 주식 펀드도 있고 채권 펀드도 있고 하이브리드 펀드도 있고 또 보험도 있죠. 네. 반카수랑스도 그런 의미의 보험 상품도 팔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인 거죠. 네, 은행에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팔면서 거기서 수수료도 받고 이자 넷 이자도 이익도 취하고 이런 것인데 예. 그거를 지금 엔트그룹이나 텐센트가 하나둘씩 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엔트랑 협력을 해야 되는지 우선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협력을 하면 당장에 잔고 자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엔트한테 고객을 빼앗기는 것이고 또 안트로부터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무님 여기서 번째, 질문을 네. 잠깐 한 개만 짧게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질문 드리는 네네.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은행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를 유시해서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즉 이러면 엔트그룹의 여러 서비스들이 은행의 수익성을 갉아먹는다는 뜻인데 그 말은 은행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은행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곳에 대출도 해주고 또 위험할 때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완충작용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트그룹이 좋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엔트그룹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흔들리는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만은 아닐 거라고요. 큰 거시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걸 어디까지 계속 허용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아니면 금융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엔트그룹을 견제할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인터넷 은행들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또 어디서 멈추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좀...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핀텍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중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용카드도 없었고 이러고 등등 하면서 핀텍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여하간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교훈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정보와의 관계인데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한다면 한국도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은 아예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의 대주주는 다 중국 정부입니다. 예. 네. 중국 정부는 이 은행으로부터 매년 또 굉장히 큰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은행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도 그렇고 특히 중국 정부도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런데 대마불사를 싫어합니다. 예, 너무 사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당위감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리바바의 경쟁자인 텐센트가 핀텍 그룹을 키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알리 엔티뿐만 아니라 텐센트가 있으면 네.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겠죠.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과점 시장이 가장 아이디어란 시장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텐센트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이 핀텍 부분에서. 예. 그 이런 측면에서는 여하간 중국 정부가 엔트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겠죠. 지금도 뭐 수시로 날렸고요. 많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난 5년 사이에서도 많은 견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죠. 예. 결제만 할 줄 알았는데 신용대출로 넘어오고 또 뭐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여하간 또 한편으로는 정부 관점에서 보시면요. 한편으로는 이 엔트그룹이나 텐센트가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기업 엔트그룹과 텐센트의 PR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이 얼마나 이 PR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요 기존의 중국 은행들은 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잘 안 빌려줬어요. 예. 한국도 뭐 그렇지만 중국은 특히 그랬어요. 주로 대형 은행들은 국유 은행들한테만 돈을 빌려줍니다. 왜 부도가 안 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중국의 문제는 사기업이 특히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어떤 금융의 고질적인 문제였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질적인 문제는 그 중국에서 소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 높은 저축률 때문에 그다음 높은 투자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해서 과잉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사이클이에요. 네, 소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비 얘기하는 이유가 소비를 좀 더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과잉 공급을 줄일 수 있겠네라는 것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엔트그룹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신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부 같은 그 신용카드 같은 그런 기능을 하면서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예. 이거는 정부와 인라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그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은행의 대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예. 은행이 한두 개 망하면 시스템이 다 망가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키우면서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여전히 은행에 넣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빼냐? 엔트나 텐센트 같은 기업이 자기 플랫폼에서 금융 상품을 팔아내는 것이죠. 채권 펀드를 팔고 MMF 팔고 주식 펀드를 팔면서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으로 잠자고 있는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요 하나만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게 예. 중국 가계 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 이 비중을 각각 보여주는 건데 중국 가계 금융 자산이 한 3경 정도 돼요. 네. 실감 안 나시겠지만 뭐 엄청 큰 규모의 자산 갖고 있는데 네. 이 중에 50%가 아직도 예금이에요. 네.
이 예금 부분이 사실 다른 데로 좀 갈 여지가 있고 가야 하는 게 중국 당국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거, 이걸 앞장서서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엔트그룹과 텐센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 관점에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죠. 이 기업을 견제를 해야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중국 정 어떤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이랑 가장 잘 부합하는 기업이 또 엔트란 말인 것이죠. 알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시소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견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엔트가 혹은 텐센트가 은행업을 파괴할 정도까지 되면 중국 정부가 견제를 하겠으나 지금은 아직은 은행의 고질적인 경직성을 깨는 서비스 거기에서 활약할 만한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물론 이거는 뭐 완전 추측이긴 합니다만 추정이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중국 1등 기업 공상은행 이제 순이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글쎄요. 엔트그룹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중요한 중국의 은행 금융기관으로서 자리 잡아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거 완전 이제 추정이고 아무런 근거는 없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고에 어떻게 바라보냐의 관점인데 그런 사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다시 원래 돌아와서 경쟁 환경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네. 회사의 경쟁자는 역시 텐센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선 텐센트가 더 강해요.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는 텐센트가 더 강합니다. 물론 텐센트는 그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밀려있죠. 예. 네, 온라인은 확실히 알리바바가 잡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텐센트는 거기선 약합니다만,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강력한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미니 프로그램들 런칭하고 뭐 머천트와의 관계도 계속 쌓고 하면서 매우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엔트그룹의 한 3분의 1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예. 올라오겠죠. 그래서 텐센트가 어떻게 하느냐가 엔트그룹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JD도 좀 전자상거래를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 전자상거래 관련된 신용대출 관련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 이 엔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결제를 하면서 소비자에 가까이 가는 슈퍼앱이 됐다. 근데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 사업도 하게 됐다. 예. 근데 앞으로는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굉장히 성장을 잘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앞으로 미래, 한 3년, 5년 이후에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부분에 성장할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상품 판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위얼바오 같이, 그 머니마켓 펀드는 너무 단순한 거죠. 예금이랑 준하는 아주 단순한 상품이고 지금 연수익률을 한 1.7% 정도 두는 뭐 예금보다 나쁘진 않지만 이 뭐 좋은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인데 이제 이 엔트 플랫폼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팔리는 거죠. 주식 펀드도 팔리고 채권 펀드도 팔리고 이런 건 당연히 수익 채권 펀드는 당연히 수익률이 이거보다 높겠죠. 예. 물론 여기서 판매되는 거는 원금 보장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중국 정부 갖고 있는 생각들,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가게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금융상품 기능이, 이 판매 기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험은 마진이 좋죠. 보험을 판매하면 중간에서 네.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펀드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험을 아마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미 이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상호바오라는 프로덕은 이미 그 보험 상품, 정말 단순한 보험 상품인데 이미 1억 명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됐습니다. 예.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금융 상품 쪽에 좀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자산 관리인데요. 뭐냐면 은행의 PB 같은 역할입니다. 프라이빗 뱅커. 예. 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 엔트가 노리는 거는 대중들을 위해서, 서민층, 중소득층을 위해서 자산 관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뱅가드 사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었고 이제 올해 막 시작한 새로운 비즈니스예요. 예. 아직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 대중들이 과연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이 과연 이 플랫폼에 와서 돈을 맡기고 네가 내 돈을 운영을 해줘라고 할지 예.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엔트가 한 걸 보면은 뭔가 할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네. 있을 것 같다. 예. 새로운 어떤 하여튼 뭐 어떤 뭐 인기몰이를 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고 돈을 맡기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수수료가 뭐 대략 한 뭐 연간 한 0.5% 정도? 예.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포텐셜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SME,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의문이 아니, 그 부분이 이제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 신용평가는 소비자 신용과는 예. 다르죠. 예. 이 기업이 아무리 사장님이 아무리 건실하고 신용이 좋으셔도 이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정보의 결국 정보의 양인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점점 쌓이고 쌓이면 기본적인 이렇게 단기 대출부터 해서 장기 대출까지 중소기업까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단기간의 얘기는 아니고요. 좀 시간을 두고서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그룹이라는 게 성장 동력이 참 많은 거죠. 네. 대신용 소비자 대출도 계속하고 있고 예. 금융상품 몰로서 기능을 하고 또 PB 역할도 할 것 같고 미래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도 할 것 같고 이러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IPO를 해서 실제로 거래가 되면 우리도 뭐 직접 살 수도 있는 회사이니 관심권에 두고 잘 공부를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항상 투자는 이제 가격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화제로 남아있을 기업입니다.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요. 기존의 알겠습니다. 은행 산업을 뒤흔들어 놓고 또 보험 산업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마지막으로 듣다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중국에는 다른 은행들이 있는데 이미 엔트가 이 금융활동으로 벌어들일 미래 수익이 현재 공상은행보다 많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글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예.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예. 은행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더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텐셜은 좀 있다고 더 높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처럼 잘 좋은 환경 하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중국의 1위 금융 수익을 돈을 버는 금융기관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또 정부의 규제가 있겠죠. 이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 중간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준에서 멈춰버릴 텐데요. 예.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여하간 이 성장의 이 폭,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잠재 공간은 크다라고 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엔트그룹의 네.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미래의 이제 수익에 대한 리미테이션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은행 산업이 중국에서 크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하실 때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저 중국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력이지만 항상 은행 비중이 벤치마크에 너무 많은 거죠. 예. 이 지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팔로잉 하고 있는 그 중국 지수들의 상당 들여다 보면 상당 부분이 은행이에요. 지금 중국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좋았습니다만 아주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수 안에 은행 비중이 너무 많았.
있던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중국 지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행 비중은 많이 줄고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엔트도 이제 지수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예. 지수가 중국 지수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엔트 그룹 같은 성장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들이고 아, 네, 그런 중국 것도 지수형 ETF에도 하시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 또 변수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항상 이분 강의를 듣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데 저희가 따로 한번 뭐 강의를 청하든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진행할 때마다 드는군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아시아 지역의 중국 펀드 운용하고 계시는 이필상 상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봐.